하나 깎아서 들어가자. 나무로 못할 거 아무것도 없어. 내가 해고자 하는 거는 항상 그 미지의 작품이야. 그게 매력이야. 딴 사람이 못하는 거. 저는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목불조각장 하명석입니다. 불상 조각에는 최고로 쳐요, 은행나무를. 벌레도 안 먹고, 처음에 조각할 때 나무 연해고 아주 부드러워요. 완전히 말랐을 때는 칼이 통통 튈 정도로 단단해요, 나무가. 처음에 이제 원목 갖다 놓고, 뭘 할 것이냐, 이제 머릿속에 설 거 아닌가, 비. 그럼 이제 끌질하고, 한 번에 완성을 절대 안 시켜요. 또 잠들고 또 수정시키고, 또 수정시키고. 그래서 완성이 되는 거야, 이 작품이. 칼은 내가 직접 만들어 쓰는 거기 때문에. 쇠의 강도가 다 틀려. 개수도 한 700자루 더 되는데, 창가쟁이 창도라 그러고. 맨 처음 할 때, 끌질할 때는 원도 큰 거 있어요. 그다음에 중간 작업은 이제 한도, 거기에 이제 삼각도, 마무리 할 때는 팽도, 창도. 이 불상조공은 무궁무제예요. 내가 지금도 배우면서 하거든. 처음 할 때 그 마음이 끝날 때가 그대로야. 불상은 금을 입혀야 되니까 백골 그대로는 못 모시거든, 사찰에. 다른 작품 같은 경우에는 금을 안 입혀요. 무늬 좋은 느티나무가 먼저지. 무늬가 한 폭의 그림 같아 아주. 얼굴을 가만 보면 아주 편안해요. 잔잔한 미소도 있고 자비도 있어. 그런 게 우리말의 매력이야. 내가 앞으로 모든 걸 바쳐서 해야 될 게 요구라고 생각해. 불감. 그 밭을 내가 완전히 그냥 뿅 가버렸어, 내가. 보조국사께서 중국 스님 모시면서 불감을 국내로 가져오셨어요. 그래, 지금 어디 있냐면 저 순천 송강사에 국보 42호야. 움직이는 법당이라 해야 맞지? 안에 들어가는 그 부처 똑같아. 저 워낙 적고 섬세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려. 태어나서 내 작품 최대 한 작품만 남겨야 될 거 아니야. 나중에 내가 없더라도 내 작품이 제대로 된 작품 남아있으면 하명석이 영원히 살아있는 거야. 그걸 위해서 사는 거지.